477페이지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지금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라는 게 현 세입자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내가 권리금 받겠다 뭐 권리금 받겠다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권리금 받으려고 데려왔겠죠. 권리금 받고 주인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되는데 주인이 네가 데려온 사람 하지 말고 내가 세입자 붙여줄 테니까 이 사람하고 권리금 그리고 주인이 소개시켜준 거예요. 세입자가 데려온 게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동그라미 4번이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한테 권리금 받아라 그러면 그 네가 데리고 온 사람 월세 잘 안 낼 것 같으니까 이 지금 내가 소개시킨 이 사람이 아마 월세는 잘 낼 거다 그렇게 한 거라고요. 예? 임대인이 선택한 주인이 선택해가지고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왔다고 데려와가지고 신규 임차인이 지금 현재 살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 받았다고 주인이 소개시킨 사람한테 그러면 또 세입자가 자기가 데려온 사람하고 굳이 꼭 이중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임차인 자기가 데려온 나는 꼭 내가 아니 어차피 권리금 받는 거 똑같은데 나는 내가 선택한 세입자 꼭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 주인이 소개시켜주면 어차피 주인이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예,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 녹화해서 계속 이게 하면은 인터넷 뜨는 사람들 짜증나니까 그 정도만 하고 일단 쉬는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경매와 공매. 경매, 공매. 경매, 공매는 어렵습니다. 이게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이고요. 거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시간을 한 시간 이상 할애하면 엄청나게 진도를 잘 나간 거예요. 다른 학원에 아예까지 진도 못 나가더라고. 제가 인터넷에 다 검색해봤지만 강의를 안 해요. 아예 1월달에 여기까지. 막판에 뭐 한 100페이지 나가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저는 지금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천천히 한 거예요. 상가금융 대차보호법 한 시간 하는 사람 없어. 아마 민법에서도 한 시간 할애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든 끝이든 그래서 진도를 똑같이 나가요. 처음에 천천히 나가다가 나중에 막판에 빨리 나가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나마 저는 시간 많이 할애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알기 어렵다. 원래 시험 끝나고 나면 경매만 두 달씩 따로 강의하고 이렇게 해요. 저도 지금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이고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결론은 자 경매가 방가로 1번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는데 경매라는 것은 경쟁매매입니다.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의 형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자, 경매에는 임의 경매, 강제 경매가 있는데 돈 받기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면 뭐가 더 쉬워요?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다. 강제로 하는 게 강제 경매, 임의로 하는 게 임의 경매인데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더 돈 받기가 쉽겠냐고요? 임의입니다. 반대로 말하세요. 가슴 속에 있는 거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력구제가 안 됩니다. 개인이 강제력 행사할 수 없어요. 세입자가 월세 안 내고 안 나간다고 주인이 끌어낼 수는 없어요. 집행권은 있어야 돼. 강제경매를 하면. 집행권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승소 판결문입니다. 승소 판결문. 승소. 그래서 예를 들면 세입자 안 나가면 명도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강제경매는 집행권은 있어야 되고 임의경매는 담보물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임차권이고 비교가 되는 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안 내주면 바로 별도의 소송 없이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세권은 바로 경매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아무리 확정일자 받아도 채권이 물권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의 물권화 경향은 있습니다. 즉 대항력도 인정되고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세권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물권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채권이기 때문에
임의경매 신청권이 없고 전전세권이 없습니다. 확정일자고 임차인하고 다른 점이. 그래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재산을 다 빼돌려버리면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는 미리 재산을 가압류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보전 처분을 해놔야 된다고요. 가압류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 재산 다 빼돌리면 소용이 없죠. 또 가압류해놔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법 공부 안 한 제 친구도 초등학교 친구가 독실한 신자인데 종교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집이 이제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나 봐요. 가압류를 많이 해놨나 봐 선순위. 저보고 후순위로 근저당 설정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가짜 근저당. 왜 그래? 각자 근저당이라도 후순위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면 후순위 물권하고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동순위 안 분배당해요. 뒤에 물권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맨 선순위라 하더라도 가압류는 별로 받아갈 게 없죠.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뒤에 물권을 많이 들어 만들어 버리면 가압류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순수했는데 순수한 사람들이 이제 사회 나가면 더 급변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수탁부동산 공매가 있는데 공매, 유입부동산 공매, 양가로 4번,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는데 공매란 공개매각이라는 뜻이고요. 이 공매는 그래서 일반 기업체도 하고 지자체도 합니다. 과거 기출문제 이런 것도 나왔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공매는 지자체에서 한다. 이 지문이 올까요? X일까요? 예, 출제자의 의도는 X였습니다. 근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O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경쟁매매고 공매는 말뜻은 공개매각이에요. 공개매각은 지자체도 가능하고 일반 기업체도 가능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가능합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도 가능하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도 가능하고 노량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다 가능합니다. 경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경매, 모든 공매를 보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만을 한정해서 보고자 하죠. 그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오직 전자입찰만 합니다. www.onbid.co.kr 전자입찰만 합니다. 여기에서. 온비드라고 인터넷 치보면 그냥 한글로 온비드 쳐도 나와요. 전자입찰만 합니다. 경매는 법원에 직접 가야 됩니다. 그 공매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 90% 이상이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세금 안 내서 실시하는 공매입니다. 세금 안 내서 하는 공매는 경매와 똑같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이제 기업체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중과세 되니까 그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공매. 그래서 공매 의뢰는 비업무용 부동산 뭐 학교도 심지어 하더라고. 학교도 학교 건물 팔아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매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 정도만 보고 483 매수 신청 자격. 여기서 매수 신청은 경매로 낙찰받을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매매에서 매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격 유무인데 자격이 없는 자, 제한 능력자,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 빚도 안 갚으면서 내가 낙찰받겠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채무자, 강제경매에서 소유자, 재매각 시 전 낙찰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낙찰자라고 부르지 않고 법조문에서는 낙찰자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어요. 매수인, 전 매수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매각, 법조문에는 재경매도 재매각이라고 하고 있어요. 재매각 시 전 매수인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관 및 그 친족, 입찰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및 그 친족,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안 된다고요. 자기가 낙찰받으려고 감정평가사 일부러 싸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낙찰받으려고. 그래서 감정평가사나 집행관이나 법관도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맨 마지막에. 그리고 6번에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미경과자도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484 보증금 잘 나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그래서 56번에 맨 마지막에 10분의 1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484페이지 교과서는 맨 위에 줄에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우리 암기 프린터 56 맨 마지막에 10분의 1, 맨 마지막 페이지 10분의 1에 그 1번에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전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경매에서 암기 프린터 10분의 1에 1, 2, 3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출제됐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이번에 우리 교과서 484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2등. 2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가 27회 시험에 출제됐는데 우리는 완전 자유 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즉 시세가 2억짜리면 완전 자유 경쟁 매매를 하면 자, 살 사람 써내세요 해가지고 금액 써낸 것 중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 3명 써냈으면 최고 높게 써낸 사람한테 파는 게 완전 자유 경쟁 매매예요. 근데 제한 경쟁 매매이기 때문에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걸 정해요. 최저 2억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2억부터 시작하는데 2억 써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유찰됐다고 그래요. 유찰되면 가격을 이제 그때는 깎아줘요. 그러면 20% 또는 30% 깎아주는데 서울 경기는 20%, 인천, 강원도는 30% 깎아주죠? 맞아요? 30% 깎아준다고. 유찰되면 30% 깎아준다면 2억이면 2, 7은 14, 이제 그 다음에 유찰되면 그 다음부터는 1,400, 1억 4천부터 시작한다고요? 또 유찰되면 1억 4천에서 또 30% 깎아줘요. 전차 매각 가격에서 30%씩 깎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억이면 계산하기 쉽게 7천, 4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20% 깎아주는 게 좋겠네.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8천이면 6천 되는 게 아니라 8,8,6,4, 6,400. 또 여기서 20% 깎아주니까 5,100 이렇게 된다고. 1억, 8천, 6천, 4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최초 매각 예정가에서 20%씩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씩 깎아준다고 유찰되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는 저도 제가 민사집행법 학회 정회원이고 그 학회 회장이 안정산 그 대전지방법원 원장 이번에 대법관 된 사람 안철상 대법관이 민사집행법 학회 회장이었는데 초대 회장은 이시훈 박사 이시훈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되는 부암동 노인네 해가지고 그냥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냥 일반 동네 주민인 것처럼 인터뷰하는 거 나왔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시훈 박사한테 초대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집행관들이 보면 전부 다 마약 주사보 이런 사람들이 집행관,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전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식한 사람들이 집행관이 되면 되냐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원래 집행은 무식한 사람이 잘한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집행 못한다. 무조건 들고 나오라면 다 그냥 들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라고 했으면 이 80%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아요. 1억이면 최저 매각 가격이 8천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다 보니까 무조건 한번 유찰될 때까지는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지금 우리 현행 입찰 제도에서 무조건 한 달 기다린다고요.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 일본 놈들이 합리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 일부. 싫어하지만 싫어하는데 일본도 가보니까 진짜 여자 친절하더라고. 뭐 길을 한번 물었더만 막 따라오면서 가르쳐주는데 너무 목소리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뭐 그냥 계속 따라갔었어요. 어디 죽을지도 모르고. 너무 친절해. 간이라도 다 빼줄 듯이 하더라고. 그 속마음은 또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겉으로는 그렇게 친절하더라고요. 속마음은 안 그렇겠죠? 밖에서만 그래요? 앞에서만? 뒤에는 뒤통수 치고? 뒤통수 칠지 몰라도 뭐 온몸을 바치고 싶더라고. 막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그렇게 잘하니까. 어쨌든 그 우리나라는 최저 매각 이상 써내야 됩니다. 최저 매각 이상. 그래서 자 2억이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2억 5천만 원. 1등 하려고 입찰가, 응찰가, 매수 신청가는 2억 5천 써냈다고요.
이게 27의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얼마 내는 거예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대 매각가의 10%를 낸다고. 그러면 2천만을 낸다고요? 그러면 남은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2억 3천이 남았죠? 2억 3천만 원이 남았죠. 차순위 매수 2등. 차순위가 2등이에요. 2등. 차순위.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을 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2등을 뽑느냐? 1등이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 안 내면 우리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이거 계약금 떼이고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면 2등한테 2억 3천에 팔아도 이거 안 돌려주는 금액 합하면 결국 1등에게 2억 5천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죠. 원래는 매각 잔금을 안 내면 재매각을 해야 되는데 재매각을 하지 않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그래서 2등을 뽑는다고요. 차순위 매수신고인. 자, 요 484페이지가 중요하네요. 시험에 나온 걸로 보면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10%를 뺀 금액 하면 X예요. 자기가 써낸 금액이 10%가 아니라고요.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내야 되겠죠?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뺀 금액 이상 이렇게 X로 나왔다고요. 옛날에는 매수 보증금이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별채가 8억의 경매에 붙여졌어요. 8억의 경매에 붙여졌는데 이창석 씨가 처남이 16억에 써냈어요. 그럼 써낸 금액의 10%를 하려면 돈을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준비도 안 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공정한 경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이게 자꾸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이 10%를 넣다 보니까 봉투에다 자꾸 돈을 더 넣어야 되잖아요. 높게 써내려면. 그럼 사람들이 옆에 더 높게 써내는구나 알 수는 있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은 돈을 많이 넣으면 아 좀 더 많이 써내겠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요. 돈 얼마 넣는지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매각가의 10%를 했습니다. 이 경매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는 나오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에 대해서는 강의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도 경매에 대해서만 두 달 동안 강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 만에 이걸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태어나서 처음 본다면. 자,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권리분석 이것도 중요하네요. 말소 기준권리,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인수되는 권리,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소재주의. 예,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저도 이게 책을 교재를 써보면 기출문제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계속 기출문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책 기출문제 나와 있던데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80% 이상 무조건. 그 출제했던 교수가 그러더라고. 기출문제만 보면 된다 무조건. 근데 보면 되는데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똑같이 시험 문제 유출됐는데 200문제를 다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주는데 들어가서 불합격해버렸다고요. 답 다 가르쳐주는데 전혀 실력이 없는 사람 다 가르쳐준다고 200문제 답을 암기하겠냐고 그게. 불합격해가지고 문제 유출됐던 게 적발돼가지고 전부 구속되고 그랬어요. 산업인력공단 직원들. 그래가지고 지금은 유출이 이제 안 됩니다. 직원들 구속됐다 나왔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한 15년 전만 해도 대충 그냥 다른 산업기사, 전기기사 이런 것처럼 뭐 대충 유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를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패턴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자, 권리분석인데 소재주의, 인수주의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소재주의. 이게 지금 표현이 아니고 소재라는 말은 일본식 표현이죠. 손톱 소재한다. 페디큐어, 매니큐어 지우는 거, 아세톤 가지고 지우는 게 이게 소재한다고 하잖아요. 손톱 소재. 삭제, 말소 같은 말입니다. 소재주의, 삭제주의, 말소주의. 자, 원칙적으로 경매 넘어가면 그 매각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소재, 삭제,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소되는 게 다섯 개가 있는데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감류, 압류. 이 다섯 개 무조건 말소되고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유치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가 있습니다. 예고등기는 지금 등기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예고등기는 경고조 효력, 소송 제기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예고등기인데 지금 등기법에서는 이게 삭제됐어. 왜 삭제됐냐면 너무나 경매에서 악용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소송을 걸어놓는 거예요. 소송 걸어놓으면 경매 넘어가면 낙찰받을 사람 입찰자들이 입찰해요 안 해요? 소송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 안 하겠죠. 소송에서 뺏기버릴 수, 소송해가지고 패소하면 뺏길 수도 있잖아요, 소유권을.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악용해가지고 일부러 무조건 소송 끌이도 안 되는 걸 소송을 제기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일반 입찰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소송한 걸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그 소송한 걸 알고 일부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낙찰을 받게 하는 게 계속 유찰되고 나면은 계약이,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이 경매에서 예고등기를 너무 많이 악용을 해가지고 이제 삭제시켜버렸어요. 이제는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면 인수됩니다. 이 인수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 지금 아까 말소기준권리 있었죠? 말소기준권리라는 말은 이게 말소되면서 자기보다 뒤에 있는 거 다 데리고 죽습니다. 자기도 말소되고 자기보다 뒤에 있는 권리, 즉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 전부 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는데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만약에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임차권이 있다면 이 임차권은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방빼줘야 된다고요. 근데 최선순위는 전액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전세권은 최선순위면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왜냐하면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인데 이 최선순위가 못 받는다고 하면 누군가가 뒤에서 경매 신청했을 텐데 경매 신청한 사람도 못 받게 되겠죠. 최선순위가 다 못 받았다면. 왜냐면 물권은 순서대로 배당을 하니까. 그래서 무잉여 경매, 만약에 무잉여, 경매 신청한 사람이 잉여가 없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하면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2조에 위반되니까. 민법 제2조, 권리와 의무는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해야 된다. 권리는 이를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남을 괴롭히려고 경매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한테 남는 게 전혀 없는데 경매를 신청한다는 것은. 그래서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만약 이러한 다섯 개의 권리가 전혀 없다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런 권리가 등기부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갖춰야 세입자가 대항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 넘어가고 나서 전입신고한 사람은 대항력 없다고요. 경매에서는 일반 매매에서는 대항력 인정하는 경우도 이 후순위 임차인도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려면 이게 인수되는 걸 해야 돼요? 삭제되는 거, 소재되는 걸 해야 돼요. 낙찰 받으려면, 돈 벌려면 인수되는 걸 해야 되겠죠. 돈 벌려면 위험한 게 돈은 되잖아요.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학계로 내보면 안전한 거는 다 안전한 걸 아니까 비싸요. 가격이 낙찰가가 입찰 금액이 비싸진다고요. 위험한 건 사람들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치보면 염소 그 못 풀어가지고 묘 이장하게 해가지고 돈 벌었다 이게 나와 있다고요. 검색해 보셨죠? 분묘기지권 염소. 흑염소 하면 안 되고 염소해야 되더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흑염소는 염소 빼라고. 네?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흑염소로 하면 안 나온다고. 인터넷에 검색하는 걸 염소라고 해야 검색이 나온다고. 흑염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유치권은 이게 왜 인수되냐 하면 그 물권들이 이게 다 물권이잖아요. 물권인데 채권이 아니고 물권인데 배당도 배당을 안 해주거든요. 배당을 한 푼도 안 해주고 말소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수됩니다. 이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잖아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그러나 또 유치권은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하면 맞는 말이죠. 민법 시험에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은 있고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하면 맞다고요. 낙찰받은 사람이 유치권자에게 돈 내줘야 그 사람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은 못 받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배당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우선 면제적 효력은 있다고요. 민법에서 다 한 거 자꾸 말해서 짜증나서 그래요? 짜증나도 참아야 돼. 난, 제 인생관이 난득호도의 의견. 난득호도가 뭐냐면, 호도하다, 속이다. 알고 있어도 자기 마음을 속여야 돼. 알고 있어도 쌩 까고 모른 척하고, 어마나 하면서 신선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난득호도의 어렵다. 속이는 게 어렵다. 잘났으면서 못난 척하고 사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중국의 정판교가 써놓고 계속 새기던 말이에요. 그, 박지원이도 그러더라고요. 고개, 선거와 골프는 고개 쳐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선거하고 골프뿐만 아니라 인생 살 때 고개 쳐들고 다니면 어디서 칼 맞을지 몰라요. 특히 부동산 하면 적을 만들면 안 돼. 모든 사람한테 일본 여자들처럼 그냥 무조건 다 친절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매각, 재매각이 있습니다. 485. 세매각. 옛날엔 신경매, 재경매 이렇게 부르던 걸 지금은 세매각, 재매각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최저매각 가격이 1억이면 최저매각 이상 써낸 사람만 1등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최저매각 이상 써낸 사람이 없으면 유찰됐다고 그래요. 유찰. 유찰돼서 다시 하는 매각을 세매각이라고 해요. 세매각. 그 세매각만 가격을 깎아줘요. 재매각은 일단 사기는 샀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만 안 냈다고요. 그럼 다시 재매각할 때 가격 안 깎아줘요. 다시 1억부터 시작한다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세매각은 가격을 깎아주고 재매각은 안 깎아준다고요. 왜? 재매각은 이미 그 가격에 산 사람이 있었잖아요. 계약금은 걸었잖아요. 잔금만 안 낸 거죠. 그 세매각은 가격을 안 깎아주고 세매각은 가격을 깎아주고 재매각은 저감률 적용하지 않는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매각 잔금을 안 냈을 경우. 그게 485 2번에 가격 저감은 없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안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재매각은. 세매각은 깎아주는데 유찰돼서 세매각할 때만. 유찰돼서 세매각할 때만 깎아줘요. 통상 맨 밑에 20% 또는 30% 이렇게 되어있죠.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상당한 금액을. 그럼 상당한 거는 법원 판단이에요.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20%든 30%든. 그럼 지금 현행 통상적으로는 20% 또는 30%를 깎아준다. 486페이지. 487페이지. 배당금 계산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배당금 계산하는 거는 뭐 공인계사법에는 아직 나온 적 없고요. 민법에서 동시배당, 이시배당 이런 거는 나온 적이 있어요. 민법에는. 민법에도 나오죠. 배당.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우리는 계략적으로만 지금 봐야 돼. 중개실무는 저 혼자 자세하게 다 하려면은 혼자 1년 내에 저 혼자 강의해야 돼요. 왜냐면 실무하려고 전 과목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략적으로만 봅니다. 6번. 배당욕을 해야 하는 채권자. 그 등기사항 증명서 등에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당욕 안 해도 돼요. 저당권, 근저당. 그래서 임차권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임차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등기 안 돼 있는 임차권은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 해야 돼요. 판결문 가지고 있어도 배당 요구 해야 돼요. 그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안 해도 돼요. 배당 요구.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돼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기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도 매당 요구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경매 넘긴 사람, 경매 넘긴 사람 돈 한, 배당 요구 안 했다고 안 주면 안 되겠죠? 경매 신청한 사람 자기가 배당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배당의 원칙과 배당순위인데, 거기 배당순위, 오른쪽에 배당순위만 보겠습니다. 뭐, 원칙은 지금 물권과 채권은 당연히 이게 민법에서 물권이 우선한 거,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배당순위, 거기 8순위까지 나와 있네요, 8순위. 요거는 뭐, 8순위까지라고 나올 수도 있고, 6순위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 책에는 1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책에는 0순위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순위, 0순위, 이거는 최고 먼저 받는다 이 뜻이죠. 그래서 0순위라고 나올 수도 있고 1순위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0순위로 저는 하겠습니다. 최고 먼저 집행비용이 0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집행비용이 뭐냐면 송달료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거 0순위로 이걸 누가 내냐면 집행비용을 경매 신청한 사람이 내야 돼요. 채권자가. 내놨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을 최고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즉 세입자가 집수리비 같은 거 들어간 거 있으면 이거 0순위로 먼저 배당해주고요.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가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종 3월분 임금,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런 거 최우선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세법에도 당해세에 대해서 나오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당해세 아니죠?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게 당해세입니다. 즉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면 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안 낸 게 있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다고요?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이 아닌데 물권과 똑같은 보호를 받는 게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그 다음에 조세채권, 세금. 요거는 물권이 아닌데 물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조세채권도 법정기일의 전후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35조에 보면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를 7월 16일부터 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재산세 고지서 발송일이 7월 9일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법정기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7월 13일이고요. 만약에 근저당이 7월 14일이라면 조세채권 배당해주고 확정일자 배당해주고 그 다음에 근저당 근자가 배당받아간다 이 말이죠. 순서대로 배당받아간다고. 그래서 이게 현업에서 진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금을 안 내고 세금 계속 안 내도 당장 압류되진 않잖아요. 계속 독촉하고 이러다가 계속 안 내면 압류하죠. 그러니까 압류되기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13일 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등기부에 깨끗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뭐 세금 압류된 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이게 세금부터 먼저 배당해 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 이런 거 체결할 때는 세금 체납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그 주인한테 없습니다. 자필로 적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없습니다. 해가지고 임대인 해가 사인 그냥 하라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도 보면 뭐 은행 같은 거 대출할 때 뭐 보면 자필로 없습니다. 이런 거 쓰라는 거 있었죠? 없습니다. 써놓으면 거짓말 했으면 그 책임은 없습니다. 쓴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개업공개사 그런 묻지도 않았으면 개업공개사 책임이에요, 이거.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거. 그게 현실적인 현업에 나가서는 이걸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너무 완벽하게 또 법대로 하려고 하면 전부 다 팔 하나밖에 없는데 장애인들 살고 있는데 가서 팔 두 개 있는 사람이 가면 팔 두 개 있는 사람이 병신이에요. 그거는 그렇더라고, 세상에. 저도 중개받아 많이 망한 게 왕따 당하고 이래가지고 잘난 척 한다고 재수 없다고 너하고는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 닫고 이렇게 한 게 한 8번 문 닫았어요. 예,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고. 그, 전부 다 뭐 불법을 하고 있는데 혼자 잘난, 불법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게.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걸 잘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랬는데 현업에 가면 개공해서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다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연수교육 이런 거 하면서 해야 된다고 많이 해가지고 요즘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건 다음에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주는 게 뭘 주냐면 조세채권, 후순위 조세채권, 그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주는 게 4대 보험료, 공과금,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다, 느낌이. 최선 1순위, 당에서 2순위, 3순위, 물권, 4순위, 조세채권, 5순위, 공과금, 그 다음에 일반 채권. 빠진 거 있어요, 책에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얘는 6번까지 바뀌었고, 우리 책은 8번까지 있어서 뭐가 빠진 거 있지 않았나? 뭐요? 아, 임금. 예, 네, 그래서 뭐가 하나 빠진 건데. 임금이 조세 다음에 여기에 있어요. 공과금, 아, 조세보다 먼저예요, 먼저. 예, 월급부터 먼저 임금 채권, 후순위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조세 채권, 그 다음에 공과금. 그렇네. 하나가 뭐가 느낌이 빠진 것 같아. 그 다음에 일반 채권. 저는 7번이지만 영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죠. 8번, 거기 8번하고, 책에 8번하고. 저는 그 최근에 1순위를 저는 영순이라고 했잖아요. 예, 임금, 월급은 먼저 배당해 줍니다. 이제 근로자들 때문에. 예, 8개 했고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 489페이지. 경매 절차인데 그 위에 표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 표가 9회 때 한번 출제됐습니다. 20년 전에. 1997년도에. 이 표가 꼭 법에 뭐 이렇게 하라고 절차도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 그 표의 구체적인 설명이 그 1번에 있어요.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신청은 누가 합니까? 돈 받을 사람이 채권자가 하죠? 그럼 경매 개시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배당 요구의 종기. 우리 시험에는 법원이 하는 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주의해야 될 게 잘 나온다고요. 법원이 하는 건 알아서 국가에서 다 하는 거죠. 국가기관이니까. 490페이지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입니다. 배당 요구는 맨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안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그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첫 매각일 이전으로 하냐면 첫 매각을 할 때 이 최선순위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낙찰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첫 매각길 이전으로 앞당겼어요. 왜냐면 이 최선순위가 지금 배당 요구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하면 써낼 수가 없잖아요. 금액을.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이 사람들 인수해가지고 낙찰받은 사람이 보증금 내줘야 되잖아요. 전세금 내줘야 되죠. 그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금에서 받아가면 되니까 더 낮은 금액을 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는 일주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된다. 양가로 2번,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못 받고요. 후순위 근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배당 요구는 해야 된다고요.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이런 거. 다만 등기되어 있는 임차권 이런 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요. 3번 매각 준비 현황 조사를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해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빛이 열람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면 집행관이 가가지고 가보니까 세입자 대항력 주장하는 세입자 있음,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말 적어주고 돈 받아먹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행관들은 4년 단임제입니다, 임기가. 우리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데 집행관 대통령보다 더 좋은가 봐요. 4년 단임제예요. 연임, 중임 안 됩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은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씩 해가지고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러한 규정을 삭제해가지고 이제 영구 무한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계속 혼자서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 이게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라는 말은 2002년도에 이미 공공기관으로 바뀌었어요.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게 이렇게 아직도 15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말은 시험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공무소를 공공기관이라고 한다고, 공공기관. 세무서 같은 데를 말하는 게 세무서에. 즉, 세무서에서 세금 받을 거 있으면 교부 청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일반 개인은 배당이라고, 배당 요구라고 하고 세금은 교부 청구라고 해요. 교부 청구. 교부 청구 이렇게 인터넷에 치보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교부 청구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 최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 신고 최고. 돈 받을 거 있으면 배당 요구하라고 채권 신고 최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다고요. 완전 자유경쟁 매매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양가로 5번.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합니다. 지방법원에. 그래서 일주일 전까지 비치를 하니까 경매하기 일주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가서 열람해보고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뭐 등기부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현장 답사해가지고 중개해보면 경매 낙찰받은 사람 전화와가지고 801호 시세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예, 경매 낙찰받으려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았는데 하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예, 그럼 낙찰받아가 저한테 내놓으세요.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보통 사람은 오면 시세가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냐 이렇게 묻지 801호 이렇게 특정해서 묻지는 않겠죠. 경매는 자기가 801호 낙찰받을 거니까 801호의 시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세는 물어봐야 돼. 부동산에 가서 꼭 그래야 이걸 1억에 낙찰받으면 이게 얼마 팔려가지고 얼마 남는지를 알아야 금액을 써낼 거 아니에요. 실제 1억짜리 8천만 원에 낙찰받아도 별로 남는 거 없어요. 그 비용 들어가잖아요. 또 취득세 내야 되고 또 그 이사비도 좀 줘야 되잖아요. 명도 비용. 그 이사 나가면 이사비도 한 요즘은 한 50만 원 줘요. 이사비 주고 또 양도소득세 내고 이러면 남는 거 없단 말이에요. 1억짜리 8천만 원 주고 입찰해가지고 사더라도. 자, 그 다음에 매각 방법,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 지정 공고 통지입니다. 49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최초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문에 매각 공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매각 공고 나오자마자 오늘 공고해놓고 내일 경매에 입찰을 해버리면 하루 만에 권리 분석하고 이거 시세 파악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초 매각은 공고하고 나서 최소한 2주는 지나서 매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초 매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 매각기일 공고. 시험에 어디에 공고하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 인터넷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나 뭐 이게 신문 공고도 하고요 하는데 주로 경매 사설 정보지를 많이 보죠 사람들이. 경매지라고 있어요. 정보지 뭐 하여튼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경매 사설 경매 정보지 주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3번 매각기일 통지인데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입찰기간 및 매각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실시. 사실은 이제 매각실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원이 하는 거는 개업공개사가 굳이 몰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매각실시 이때까지 말하는 거는 경매 매각하기 전에 절차고 매각실시 이게 뭐예요? 이제 법원에 가서 여러분들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꼭 시간 내가지고. 여기 법원, 아까 그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여기 가면은 언제 하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원주에는 있어요? 없어요? 법원이? 원주 지원이에요.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 하죠. 경매하죠.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보면 언제, 아마 매일 하진 않을 거예요. 하는 거 가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보고 오세요. 수업 저녁에 들으면 되잖아요. 그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면 훨씬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 매각 실시, 매각 방법은 493페이지 매각 방법 이거 시험에 세 번 출제됐어요.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그 다음에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시험에 매각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기일 입찰, 호가 경매.
기간 입찰 세 개가 있다. 기일 입찰하고 호가 경매는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을 할 수도 있다. 하루에 두 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할 때는 가격을 안 깎아줍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참여 안 하니까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하루 만에 1등 뽑는 거예요. 둘 다. 근데 기간 입찰은 하루 만에 뽑는 게 아니라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1월 이내에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면 매각기일을 정해서 일주일 안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하는 매각이 기간 입찰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간 입찰이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해서 누가 얼마 써냈는지 전혀 모르고요. 서울중앙지방법에 있는 물건을 부산에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집행관 사무실로 입찰표를. 그래서 기일 입찰 봉투는 노란 대봉투 크게 돼 있고요. 기간 입찰 봉투는 편지 봉투처럼 작게 돼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도 보낼 수 있도록. 그 기간 입찰도 지금 서울 일부 법원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거의 안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럼 99%가 기일 입찰을 하고요. 호가 경매는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호가 경매가 뭐예요? 불을 호자 가격가짜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옛날에 경매법에 있다가 민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가 민사집행법에서 다시 도입된 제도예요. 왜 이게 폐지됐냐면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경매 법정에 가보면 전부 조폭들이 나와있어. 머리 빡빡 깎고 까만 양복 입고. 그래서 입으로 1억 천 부르려고 하니까 너 한 번 더 입 움직이면 나중에 입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무서워가지고 못 움직였다고 입을.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찰표를 적어내는 기일 입찰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호가경매는 안 하고 유채동산만 호가경매합니다. 유채동산만. 아마 인터넷에 전두환 진돗개 치보면 나올 거예요. 전두환 진돗개 두 마리가 유채동산 이거 호가경매에 의해서 20만 원에 팔렸어요. 20만 원에 옆에 이웃주민이 연희동 이웃주민이 사가지고 지금 전두환 회고록에 읽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전두환 회고록이 지금 뭐 1, 2, 3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도 나와 있고 실제 저는 뉴스도 봤어요. 그 당시 진돗개 두 마리 그리고 이웃주민이 사가지고 자기 보고 키우라고 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 책에. 그 호가경매였어요. 호가경매. 유채동산 진돗개도 가능해요. 유채동산 뭐 텔레비전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재도구 이런 거 유채동산을 주로 호가경매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매각하는 거 한번 꼭 좀 가보시고 입찰 장소는 법원입니다. 법원이고 입찰표, 입찰봉투, 매각 이런 거 직접 가보면 아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입찰표에다가 금액 적고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 봉투에다 돈 넣고 두 개를 노란 대봉투에 입찰 거기 넣어가지고 앞에 투명한 투표함처럼 돼 있어요. 거기 갖다 집어넣으면 11시 10분 되면 집행관이 개찰 봉투 뜯어가지고 누가 최고 높게 써냈는지 1등을 골라내는 게 경매라고요. 그 1등 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하고 1등을 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이라고 부르고요.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소유자라고 불러요. 그게 경매 절차다. 그 양가로 4번 입찰 개시. 근데 입찰 개시 선언을 하고 나면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마감하지 못합니다. 시험엔 나온 적 없어요. 왜냐하면 입찰 지금부터 입찰합니다. 자 아무도 없습니까? 한 명 했으면 이제 끝입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하고 마감해버리면 한 명이 낙찰받아 버리잖아요. 그럼 공정한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한 시간 이상은 줘야 돼요. 무조건 마감 못해요. 11시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1시 10분에 주로 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앞에서 했고요. 그 496페이지 6번 매각 결정 절차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